들어왔습니다. 수요 공급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 한 7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7문제. 근데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유력한데 오늘 문제가 거의 나오는 시기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경기 변동은 어차피 이제 수월해요. 그래서 38페이지로 가시면은 오늘 레드림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10번하고 11번이 있죠. 둘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 올해는 거미집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이 홀수 년도마다 나왔거든요. 그 올해가 30이래잖아요. 그럼 29에 27에 25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건데 수탄수 공탄발에 대한 그 모형인데 일단 3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의가 있고 오른쪽에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그 오른쪽 특징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특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라든지 순환을 해서 볼 텐데요. 자, 이 특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은 일반재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일반 경기와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불편 시장하고.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보통 건축 순환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건축 경기를 따지기 때문에 주거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용이 대부분이다? 주거형. 그다음 여기다가 상공업용까지 이제 합치면 자, 우리가 상공업용까지 합치면은 요거는 이제 광의가 되고 토지까지 합치면 최강인데 자칫이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의의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택 무슨 경기를 얘기해요? 건축 경기. 협의가 주거용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죠. 광의가 상공용이고 최강의까지가 토지 경기인데 그 오른쪽에 이제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와 같을까요?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일반 이 재화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이 되는데 공급은 바로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정점이고 호황이 가서는 바로바로 이 칠판이 생산이 되는데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회복이 느리죠. 후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정점에 도달하는 차가 시간적 갭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타성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타성기간이라는 건 게을러 차체 써서 1, 2년 정도가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경기보다 이 부동산 경기는 앞서요? 뒤져요?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게 아니라 좀 늦춰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서 진폭이 있고 주기가 길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후순환적이 반드시 선행할 수도 있어요.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럼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겠어요? 주기가 길겠어요? 그리고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죠. 진폭이 크다는 거죠. 크다. 타성기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공해서 완까지 오래 걸리고 지역적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딜 저점을 찍는지 모르죠.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이고 불명확하고요. 순환면이 또 불분명하죠. 자,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투기 같은 거나 이제 회복되는 것도 자, 강남에 투기 바람이 들면 수도권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죠. 그러면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죠. 지역적 국제적으로 나타나서 자,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지역적인 성격이 또 갖고 있죠.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후퇴는 빠르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은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가는 게 좀 빠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측으로 경사져서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비대칭. 대칭하지 않는다. 우측으로 경사졌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순환에 대해서 이제 일반 경기와 경기 순환에 대한 유형은 자 금융기관의 돈의 자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주거형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있고요. 일반 경기가 있고 상고업용 경기가 있다면 자 일반 경기와의 움직임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자 실판 주계가 호황이면 그냥입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만듭니까?
사무실 없죠, 그죠? 그럼 얘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돈의 흐름은 보통 주거형은 저리거든요. 그럼 돈의 흐름이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공용은 동시전환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주거형과 일반 경기는 반대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자,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입니까? 공장 안 만듭니까? 자금 수요가 줄죠? 금리가 낮아져서 돈의 흐름이 주거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와 주거형은, 자, 동시순환적이다, 역순환적이다. 그러면 얘와 얘가 불일치하죠? 그럼 가중평균 하는데 일치시키기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회복이 더 느리게 되겠죠? 들어갑니다. 39페이지 갑니다.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주기보다 주기가 두 배 정도 길다. 순환 국면이 분명하죠? 뚜렷하지 않고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죠?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 경기의 진퇴에 뒤지는 시간차 때문에 좀 늦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개별적 경기 양상을 나타내고요. 자, 일반 경기와 전순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주식은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기 전에 투자해야 되죠. 그럼 주식 시장은 그냥입니까? 좀 전순환적입니까? 전순환적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전순환적에다 좀 체크하시고요. 상공업용은 아까 일반 경기와 동시순환이죠. 전체적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이고, 자, 주거형과 일반 경기는 역순환이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있죠. 그래서 3대 측정 지표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그럼 네 개의 국면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경기가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국면에 대해서 네 개의 국면을 만들어 드리고 경기가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어떤 게 있느냐,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 국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평균 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네 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대기점이 정점이죠, 그죠? 정점이고, 여기가 정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호황시장, 호황이라고 하고요. 또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향 다음에 후퇴가 있죠. 여기가 하향이에요. 하향이고, 여기가 불황이 되겠죠. 불황이고, 다시 회복이 옵니다. 회복이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이라고 하고, 내려가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기를 따라 움직이는 지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표가. 그래서 우리가 3대 지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3대 측정 지표는 다 앞에 기억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답이 건축의 양, 거래량, 가격 변동. 자, 그럼 건축의 양이라는 거는 주택의 생산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지표가 되고요. 공급 지표가 되고, 또 거래량이라는 자체는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지표가 됩니다. 이것도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물 경기를 얘기해서 중심 지표라면 가격도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꼭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밑줄 쳐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39페이지 수요 측면에 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래량은 등기 신청 건수나 취득세, 등록세, 납부실 쪽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공급 측면은 아까 건축량이었잖아요. 그럼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 건수를 안다는 자체는 미리 선행 지표로 볼 수 있죠. 그죠? 택지 분양 실적이나 건축 자재 수량, 이런 것도 다 선행하는 지표고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 지표로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투기가 발생하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요?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실수요예요? 가수요예요? 정상 가격이에요? 거품 가격이에요?
지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직접인 지표가 아니라 간접 지표로서 사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넘겨보시면 좀 전에 제가 네 개의 국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상 특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세 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따보세요. 회상 후하. 아, 요 순서대로 거의 시험 문제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왜 순서대로 이제 내냐면 여기 중개업을 하시다가 의뢰인이 오셔서 정점에서 투자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 투자하는 게 나으면 어딜 찍으셔야 돼요? 저점이죠. 맞습니까? 정점은 뭐 할 가능성을 내포해야죠? 호텔. 상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정점이 투자의 적기라면 회복도 투자의 적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저점을 찍어도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저점을 찍고 나서 내가 이익을 받는다는 걸 회상하죠. 자 따보세요. 회상하다.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보면 어머 후하다 그런 얘기 하죠. 따보세요. 후하다. 그래서 따보세요. 회상 후하. 왜 이렇게 넣으셨냐면 출제원들이 이 순서로 거의 다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향, 회복, 상향, 후퇴든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되긴 되는데 시험 문제 거의 낸다면 회상 후하의 순서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회상 후하로 누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일단 중시현상이 나오고요. 금리는 아직 안 떴어요. 근데 금리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일단 공실률이 또 들어가고요. 공가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걸 갖고 이제 보는데요. 자, 중시현상입니다. 누구 중시냐? 중시현상. 자, 이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또 그 뭐 분양권 전매가 또 규제되고 또 좀 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분양권 사고 막 그러려면요. 가격이 오르면 누가 중시 잡습니까? 매도자예요.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안 팔려고 매수자가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는 자꾸 거래를 성립시키려고 그러고 매도자는 팔아요? 거래를 늦춰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꼬셔야 돼요? 매도자 중시로 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강남의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구 중시 시장입니까? 매수자 시장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냥요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부세죠. 종부세. 종부세 그죠? 그 빨리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세금을 좀 덜 내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매도는 자꾸 내놓으려고 해. 근데 매수자는 안 사죠. 그럼 매수자는 그냥이야 거래 성립을 늦추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꼬셔야 돼? 매수자를 꼬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 시장에서는요. 그냥입니까? 적은 쪽이 칼자를 잡습니까? 만약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어요. 그럼 누가 주도하는 시장이 나아요? 여자가 주도하는. 이런 거 잘하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매수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격도. 그럼 여긴 그냥이야. 이게 다 올라가요. 여긴요.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볼게요. 매도는 떨어집니까? 매도는 올라갑니까? 매수는요? 확장은요? 수축은요? 따보세요. 아트. 예술, 예술. 그죠? 자, 회복은? 올라가. 호황은? 불황은? 얼마나 힘든 글씨를 맞춰줬어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은 자, 회복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는 거고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반전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반대 지표가 나와요. 거꾸로 되는 지표. 왜냐하면 반대 지표라는 거는 얘랑 반대로 거꾸로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려면 그냥 해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은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이 활발해요. 돈 빌리니까.
그럼 오히려 얘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는 돈 빌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반대로 가는 거고. 당연히 집이 비어있는 게 공과일이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내놓기만 팔리죠. 그럼 공실률 공과율이 낮아지겠죠. 얘는요.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 감정평가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의 과거의 사례 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부동산과 상한선이냐 하한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과거의 사례 가격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럼 감정평가할 때 의뢰하잖아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가격을 봅니까? 그걸 보고 내 가격을 판단하겠죠. 그러면 내 가격이 만약에 상향시장으로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얘는 과거입니까? 그럼 나한테 무슨 가가 돼요? 하한가가 되는 거죠. 얘는 나한테 하한가가 되는 거죠. 기준. 맞습니까? 그냥 하한가가 되고 떨어지게 되면 과거는 무슨 가? 상한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요. 얘랑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 지표가 된다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요거는 매도자죠. 그럼 다 올라가죠. 건축량은 올라가고 거래량 가격변동 올라가죠. 근데 공실률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반대 지표죠. 그럼 낮아지고. 과거는 무슨 가가 된다? 하한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반대를 내. 반대를 낸다는 거죠. 자, 거꾸로 가면 매수자죠. 건축량 거래량 가격변동 내려가는데 공실률은요. 금리도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상한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잘 나가는 거지. 봐봐. 지금 내 눈을 봐봐. 지금 상향시장 올라가잖아요. 이전은 그냥이야 과거야. 나한테 무슨 선이 돼? 하한가가 되는 거고. 별걸 다 한다. 씨. 자, 내 눈을 봐봐. 내려가죠. 그럼 이전 가격은 상한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반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거나 집에서 이러지만 시험장 가서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막 이러니까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그냥 순환을 해요. 그래서 순환 국면이 4개 국면이 있는데 특수 국면이라는 거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국면에 대한 순환 국면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32평이 만약에 3억이다. 아니 24평이 3억이다라는 거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 불황에 강한 시장이 안정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가 안 좋더라도 지금 코로나지만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상을 바글바글하죠. 그냥입니까? 불황에 강합니까? 역세권 소형 아파트나 우수한 점포들은 이 안정시장인 거죠. 그러면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정돼 있죠. 근데 좀 올라갈 땐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도 이게 안정시장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40페이지에 회복시장 있나요? 회복시장은 가격이 하락이 중단반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그냥입니까? 거래가 증가합니까? 금리는요? 반대로 가죠. 자, 그럼 여기 발생하고 투기 투자가 발생하죠. 자,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하한가가 되죠. 올라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중시예요?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겠죠. 그런가요? 자, 상향시장은 손들어 보시면 그냥요, 가격이 계속 상승해요. 거래도요. 활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회상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의 전국면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자,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되겠고요. 매도자 중시죠.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어떻게 돼요?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고 하겠죠. 후퇴시장 갑니다. 가격 상승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반전, 점차 거래가 한산하고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후퇴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무슨 선이 돼요? 상한이 되죠.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가격이 상한이 되겠고, 후퇴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자로 바뀌겠고요. 일반 경기 후퇴 국면과 병행할 때 공시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하향시장 갑니다. 하향은 전 단계 후퇴시장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서 과열 열기가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경험해온 것으로서 경기가 훨씬 또 깊은 불황에 빠지겠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 상한이 되고요. 누구 중시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상당히 저하되겠죠. 자, 안정시장은 가격이 가볍죠. 가벼운 상승을 하고 안정돼 있죠. 불황이 약해요? 강해요.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요. 1년 전에도 1억, 3억이면 지금도 3억이죠. 그러면 그럽니까? 거의 기준가가 됩니까? 그러면 그 3억이면 지금도 3억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국면이지, 순환 국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상 다음, 회복 다음에 안정이 온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순환하는 게 아니죠. 어느 국면이나 걸쳐서 나타난 종류에 있는 거지, 국면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셔서, 페이지 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형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계추무라고 암기하는데, 순계추무. 자, 지금 그냥 했어요? 순환을 했어요. 순환했죠. 그래서 순환하고, 요, 다른 것들은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 자, 그럼 순환적이라는 것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자, 따라서 회상후화. 자, 그래서 회상후화로 그냥 했어요. 순환을 해요. 회상후화로 순환을 하죠. 그래서 또 회복이 오겠죠. 회복이 옵니다. 그래서 회복,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후퇴, 하향, 다시 회복이 오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얘랑 계절적으로 바꿔낼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어떻게 이제 바꿔내냐면, 자, 얘는 1년 단위로 와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활발하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은 그냥입니까? 거래가 한산합니까? 한산해요. 특히 겨울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기죠.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매년 12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매년 12월은 그냥입니까? 매년마다 반복이 됩니까? 겨울철에, 그죠? 건축허가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대요. 그럼, 계속 건축허가량이 매년마다 추워서 줄고 있대요.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계절이에요. 근데 이 상향을 지나서 올해 정점을 찍었다는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에요? 이건 정점을 찍었다는 건 후퇴는 순환입니까? 순환이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계절은 계절마다 오는 것이고, 이거는 정점, 저점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월 나왔다 그래서 계절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정점을 찍을, 정점이 나오면 무조건 순환이에요. 그러면 저점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향 다음에 여기가 저점을 찍고,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환입니까? 계절입니까? 순환이죠. 계절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하고 순환이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매년 12월 달에 춥기 때문에 건축 허가량이 준다는 건 그냥이냐? 매년 반복돼. 뭐고? 계절이고. 자, 이 순환이라는 건 따로 정점, 저점. 이 키포인트. 이게 뭐예요? 순환이죠. 5월, 12월 들어갔다고 해서 계절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고요. 또 무작위적이 얘랑 또 비교해서 나오는데, 계절은 그냥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예기치 못해요. 예기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 때 이걸 두 개를 바꿔놨는데,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다음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린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네. 근데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하는 거죠. 자, 지진 같은 건 예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자, 건축 활동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길 원해요. 너무 많이 나면 뒤지니까, 그냥 조금만 나야 돼. 그럼 재건축하니까 지네들 막 주식이 올라가겠죠. 맞죠?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예측했을까? 안 했죠. 여러분들 지금 5.11 정책 아세요? 월요일 날 핀 거? 몰라요? 분양권 전매 규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법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그죠? 그러면 그건 예기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가고 있다는 장기적인데, 제일 위험한 게 무작위적이에요. 뭐가 위험하다?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럼 갑니다. 추세적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그냥 따보세요. 장기적, 지속적.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건축원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나왔지 뭐 50년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나오고, 순환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놓는 것보다 따보세요. 정점, 저점. 아까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하는 건 순환을 찍으시라 그랬죠. 그걸 좀 넣어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요즘 패턴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순환한다고 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자, 계절은 그냥입니까? 1년 주기로 반복을 합니까? 봄과 가을엔 이사철이죠? 겨울철에는 건설공사가 축소되잖아요. 그럼 아까 12월에 건축원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었대요. 뭐죠? 계절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무작위적은 불규칙이죠? 주기예요? 비주기예요?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갑자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후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규제를 강화하면 또 감소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계층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가장 옳은 거 1번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이 동시에 같은 국면입니까? 다 다릅니까? 같은 국면에 진행될 수도 볼 수 없죠. 개별적 지역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 지역마다 틀리고 도시마다 다르겠죠. 자, 2005년 정부의 831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이제 노무현 때 떴던 그 기출이었어요. 2005년도 831 정책이 유명했었거든요. 무작위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대책 외부 충격은 경기가 하향했다는 건 무작위적이죠. 순환적이 아니죠. 무작위적으로 고치시고. 후퇴 국면 있나요? 자, 아까 후퇴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 그럼 누구 중시일까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방학 동안에 대학의 원룸에 공실이 생기는 건 뭐죠? 계절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5번은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럼 상승할 거라 예상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자체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미집이라는 게 있죠. 거미집 찾으셨습니까? 이 거미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거미집이 나온다면, 자, 일단 이제 제가 좀 쉬었다 갈 건데, 맨 밑에 가시면 수렴형이라는 게 있죠. 또 넘겨보세요. 무슨 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산형,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경향에 있으면은 이 거미집에 대한 모형이 시험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대죠. 그죠? 그래서 저걸 한번 볼게요. 일단 시간이 좀 다음 시간에 좀 늦추고,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요. 그죠? 들어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건데 이제 좀 끊기니까 요것만 좀 설명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갈게요. 자, 공급이 완전히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죠.
자, 누우면 그냥이요. 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서 있으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누우면 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뭐? 비. 누우면? 서 있으면? 누우면? 박남정 씨라고 아세요? 학교론을 배워. 비탈, 비탈.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자, 내가 탄력하면 그냥이야. Q가 나와야 돼. Q, Q. 까먹었어? 씨. 탄력성은? Q. 그러면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변화를 얘기한다? 탄력 양의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걸 가격을 고치고, 양으로 고친다면,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러면 자극은 같죠? 네, 모의 변화를 보는 거죠? 양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양의. 그럼 탄력적은 양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따 보세요. 기울기는 반대다.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 있을수록 그냥이야 기울기가 커. 누워 있을수록 기울기가 작아. 그런가요?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이 반대인 게 거미집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서 있으면 그냥이야 기울기가 커.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따라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양은 같은데 이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입니까? 이게 더 가파릅니까? 그럼 가파르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건 그냥입니까? 탄력성은 작습니까? 반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기울기를 오늘 또 따라서 키울기. 그럼 서 있으면 키가 크지? 근데 탄력성은 어떻게?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부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그냥입니까? 얘가 더 완만합니까? 탄력성이 완만하죠. 아, 얘기해봐. 공급이 더 가파르죠. 그럼 어떤 게 기울기가 크겠어요? 공급의 기울기가 큰 거죠. 기울기는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가 만약에 얘가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기하고 공기 중에서는 뭐가 커요? 공기가 더 크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기울기와 탄력성 그냥이다? 반대다? 반대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41페이지 봐봐. 밑에 가시면은 아직은 안 나갔지만 수렴면이라는 게 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지. 기울기는 어떻게 됐나?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는 탄력성이 반대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완만하고 공급이 가파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이 기울기가 더 센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게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어떻게 돼? 반대로 가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플러스 값을 고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